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오늘은 비교적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기업 실적 발표 또 국채 금리 안정세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81%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5% 가까이 4.988%까지 올랐는데 5%는 찍지는 않았습니다. 앞서서 5%를 돌파하면서 증시를 짓눌렀던 10년물 금리가 다소 안정되면서 투심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09%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연방준비제도가 내놓는 경제 전망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심스럽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시장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62% 상승하고 S&P 500 0.73% 상승해서 4,247, 나스닥은 0.93% 상승 13,139,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가장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1.38% 상승 3,343입니다. 다우지수 5거래일 만에 상승했고 S&P 500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어제 나스닥만 0.27% 상승했는데 오늘 또 상승해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계기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 합니다. 빅테크 7종목들 보면 오늘은 메타만 0.47% 하락하고 어제도 모두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 테슬라가 어제는 엔비디아가 3.84%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2.09%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몰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 발표가 됩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랠리를 보이기 위해서는 국채 수익률도 하락해야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테슬라 가장 많이 올랐어요. 특히 중국 전기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엔비디아가 1.6% 상승하고 일제히 상승을 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8%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구글,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서 각각 1.69, 0.37% 올라서 정기장을 마쳤는데 뉴욕 증시 정기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익이 27% 증가했습니다. 분기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이 $2.99, 추정치는 $2.6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분기 매출은 565억 2천만 달러로 추정치 545억 달러를 또 훌쩍 웃돌았습니다.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순이익은 22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이 243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235억 달러를 상회했어요. 매출 증가율도 29%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직후 시간에 거래 주가 4%나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매출이 11%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766억 9천만 달러, 전망치였던 759억 7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1.55로 전망치 $1.45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광고 수익이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어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달리 클라우드 매출이 84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86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은 현재 아마존이 월등히 1등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2등, 3위 기록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의 광고 매출이 강력한 검색 엔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후 두 빅테크 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프터마켓,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 상승 중이고 구글 알파벳은 반대로 5% 가까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 아마존 각각 오늘, 내일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S&P500, 500개 기업 가운데 약 150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카콜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수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발표 후 주가는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티파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는 주가가 오히려 2.2% 하락했습니다. 실적은 전망치보다 나았는데 자동차 노조 파업이 문제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해당 공장의 파업이 또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 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6주차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업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이 텍사스 공장에서 일하는 전미 자동차 노조 조합원 5,000명이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GM의 SUV 모델이 생산되는 수익성이 높은 공장입니다.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규모는 4만 6,000명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GM 측은 노조 측에 4년간 23%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GM이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에도 보상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GM은 이번 파업으로 현재까지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입니다. 버라이즌의 주가 오늘 9% 넘게 급등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1일 기준 최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버라이즌은 33억 4천만 달러의 매출, 조정 주당 순이익은 1.22달러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상장 기업 150곳 중에 23%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77%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 확장세가 확인됐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PMI는 50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PMI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PMI는 9월에는 49.8, 10월에는 50으로 상승을 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9월에는 50.1을 기록했는데 10월 들어서 50.9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페드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등도 공개됩니다. 9월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서 4%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2%대 초반이었던 1, 2분기 성장률을 대비로 큰 폭의 반등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9.7%까지 상승했어요.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99.7%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 12월도 한 번 남았습니다. 12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75%, 0.25% 인상할 가능성은 25%, 75-25%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VIX는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87% 하락한 18.97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12월 인도 서부 텍사스나 원유 WTI 가격은 2.05% 하락한 배럴당 83.7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